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은 초는 아니죠. 네. 왜냐면은 우리 이식이주님이나 그 남편분이나 뭐라고 해야 될까? 집안 내력 자체가 조상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근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 이식이주님이 지금 이렇게 살고 계시듯이 선대 조상님들도 제가하신 분들도 많고 아니면은 뭐또 예를 들면 뭐 할아버지들이 자금만 놀아 드리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배 다르고 성 다르고 이게 집안 내력이 그냥 본 남편분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 거기 그쪽 분도 그러니까 그런 분들끼리 이렇게 만나집니다. 만나집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남편분이 토끼띠라면 48인데 작년부터 글쎄요. 이런 표현을 둘까요? 첫 번째가 예를 들어서 똥차였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의 이분은 아닐 거라고 만난 거예요. 근데 이분은 표현을 둔다면은 뭐 때문에 오신지 모르겠지만 쓰레기 찬 거죠. 똥차 피하려다가 쓰레기 차 만났다는 게 그럼 웃음의 소리 먼저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 남편 지금 두 아, 번째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이거 피하려다가 이거 만난 격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또요, 아이는요. 아이는 둘 있어요. 둘 있는데 이제 첫 번째 하나는 본인 네 부부가 하나는 그쪽에서 아니요 첫 번째 결혼한 사람한테 하나가 있고 지금 이제 두 번째, 현재 살고 있는 사람한테 아기가 또둘 있고. 있어요, 아이들이. 그럼 총 셋? 네네. 몇 살, 몇 살입니까? 지금 큰애부터. 큰애는 지금 23살. 23살. 또요. 그다음에 지금 용띠. 예. 또 둘째는 18살. 18살, 그다음에 박띠. 작은 애는 13살이. 범띠. 뭐가 궁금해요? 이제 저희 아이는 지금 제가 이제 애들을 둘을 제가 케어를 계속 했으니까 되게 이제 첫 번째를 못 키워갖고 되게 좀 마음 아프면서 키웠던 애들이라 그런데 큰아이 전남편 아이가 되게 마음에 걸리고 23이라고 그랬죠? 4살 때 놓고 나와갖고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주위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도 제가 차단을 했거든요. 네. 왜냐면 그 연락을 들으면 제가 되게 속상할까봐 연락을 안 했었는데 이제 점점 더 갈수록 그리움도 커가고 되게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기적일지는 몰라도 당연히 엄마죠. 내 부모님 마음속엔 입장에서는. 잊혀지지가 않고 같은 서울 아래 이렇게 같이 가까운 데도 살고 있는데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엄마라고 나타나기에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내가 키우고 있는 둘 아이보다 이 마음속에는 그첫 번째를 더 많이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지금 되게 좀 슬프거든요. 그래서 걔를 좀 언제 만날 수 있을까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그첫 번째 남편분은 몇 살이십니까? 그분은 돼지띠, 나보다 한살 어렸어요, 돼지띠. 이게 이런 표현을 들게요. 우리가 궁합이라는 걸 봅니다. 그 궁합이라는 거는 서로 좋자고 보는 게첫 번째겠지만 저는 궁합이라는 걸 그렇게 안 보고 궁합이라는 건 서로 부족한 거를 채워주고 서로 부딪힘이 없는 게 궁합이거든요. 일단 남편분이 첫 번째 전 남편분이 돼지띠셨어요. 그리고 우리 기주님은 개띠세요. 거기에 아들이 첫 번째 아이가 나 딸이 용띠란 말이에요. 어떤 집들은 정말 아웅다웅 싸워가다가도 뭐 뒤늦게 막둥이 하나가 생기면서 부부금슬도 좋아지고 잘 사는 집이 있어요. 또 반대로 기준님처럼 이렇게 그냥 돼지띠인 분이나 개띠인 분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데 거기에 용띠가 하나가 들어와요. 정말 우리가 맞지 않는 띠가 하나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딸이 생김으로 해가지고 둘의 관계가 깨지는 형국이죠.
어떤 아이는 부부간의 부모들 부부간의 사이를 돈독하게 해주는 아이가 있다면은 어떤 아이는 헤어지게 만들어요. 그걸 조실 부모 팔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아이를 낳았으니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더 부딪히고 더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래도 찌그둥 찌그둥 하면서 어떻게든 살아가거든요. 아이가 생김으로써 해서 입이 하나가 더 늘었어. 그러니까 아이를 또 낳은 엄마는 사회생활하기 힘들어. 그렇죠? 그럼 남자가 일방적으로 벌어오는 거 가지고 한동안 살아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져요. 일이 또 이분이 원활하게 잘하다가도 아이가 생기면서 안 돼. 직장을 그만둔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다가 말아먹는다든지. 왜냐면은 아이가 갖고 나온 게 조실 부모. 그러니까 양친 밑에서 살수 없는 팔자를 가져온 거야. 한 사람 밑에서 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부부가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일단 부모 자식 간에는 천륜이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주어졌어요. 근데 굳이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헤어진 데는 세상에는 원인과 이유가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찾지 말으셔야 되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혼자 이제까지 혼자서 헤어지고 나서 이제까지 혼자 살아가고 계신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 아이한테는 성이 다른 동생들이 둘이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아이 아빠 쪽도 분명히 이루어져 있으니까 굳이 그래서 만나려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땡겨지시고 자꾸 그리워지는 거는 글쎄요, 그건 엄마 마음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이식이 주님이 그게 있어요. 참 신기나 그런 게 많아요. 촉도 좋아요. 장사를 해도 사업을 해도 뭐 이런 거를 해도 예를 들어서 자기가 중국집을 할것 같다면은 저 들어오는 사람이 물냉면을 찾을지 뭐 중국 냉면을 찾을지 짬뽕을 먹을지 짜장을 먹을지 본인이 알아요. 그만큼 촉이 좋아요. 근데 정말 자기는 자기 거를 못 봐. 내 짬뽕 먹을까? 짜장 먹을까? 냉면 먹을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남들에 관한 건 정말 주위 사람들 거는 잘 보면서 내 거를 못 본다는 거. 그러기 때문에 땡겨지고 찾아짐이 그리워지는 건 맞겠지만 그리고 또 아이한테 조금 아이가 지금 23살 용띠거든요. 한참 아픔이 있고 서러움이 많을 거예요. 아이가 아픈 거를 본인이 아무래도 천륜이라는 관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땡겨지는 건데 지금 뭐 만나서 금전적으로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뭘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쉬운 말로 우리 이식이주가 뭐 아이가 이렇게 살아가겠고 뭐 집이라도 하나 제대로 뭐 조그마한 원룸이라도 하나 얻어준다든가 뭐라도 된다든가 이렇게 이 정도 되지 않고서는 굳이 만나서 엄마로서 행동을 못한 거, 엄마로서 주지 못한 사랑을 지금 만나서 뭘로 줄라요? 마음만 그리워하시는 게 가장 그거는 신기가 있기 때문에 아이한테 무슨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람에 대한 상처가 됐건 아니면 몸이 좀 건강상이 좀안 좋다든가 그런 게 느껴지기 때문에 보고 싶고 더 그런 겁니다. 아, 그래요? 근데 굳이 찾아서 그런 이유가 있어서 헤어졌던 거고 또 천륜이라는 게 있으니까 언젠간 보겠죠. 근데 지금은 저야 뭐 결혼을 안 해봐서 자식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언젠가는 엄마로서 뭔가 아이한테 충분히 뭐 보상, 배상 뭐 이런 식의 말이 표현이 좀 적절치는 않겠지만 엄마로서 뭔가 못준 사랑을 뭔가 대신해서 줄수 있는 여건이 되셨을 때 그때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죠. 그런 생각은. 남편 지금 무슨 일이에요? 지금. 2년 전부터 남편이 지금 되게 힘든 형국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2년, 2, 3년 전부터 힘들어졌다는 거는 우리 이식이주가 또 모든 걸또 안아야 되는 형국이고 개띠라고 했죠. 그럼 53세세요. 네. 그쵸? 이제까지 마음 편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다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삽니다. 근데 우리 이식이주님은 남편이 뭔 일을 하더라도 본인이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본인이 일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하질 않고 남편이 벌어오는 것만 본인이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살 수가 없습니다. 네, 계속 일은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생일이 언제요? 저요. 2월 4일이요. 음력? 네. 봐요. 거기에다가 참 인복도 없어요.
인복이 없다는 거는요, 물론 연하의 남편분하고 살고는 있지만 그 친구는 그 친구대로예요. 아이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뭐 18, 13뭐 이렇게 아이들이 있어도 본인이 의지할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또 헤어졌던 못 만나고 있는 따님 딸도 또 있겠지만 많은 주위에 사람이 있지만 정말 외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외롭게 뭐 그러니까 일식이주가 장사를 하건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애들 케어하고 뭐 누구들 집안 형제들도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라는 거죠. 너무 당연화돼 있고. 근데 다들 이렇게 살지는 않거든요. 거기다 개 띠세요. 작년보단 금년이 나으실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잘 되고 있을 때 남편도 잘 되면 좋잖아요. 근데 남편은 아까 방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년 전부터 남편은 성씨가 뭡니까? 이씨요. 어디 이씨예요? 거기 저희 남편도 전주 같아요. 이씨. 네네. 남편이 많이 안 풀립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냥 회사 다녀요. 그냥 오래 다닐 수 있는 회사라. 그러니까 이게 많이 안 풀린다는 거는 뭐 힘들다, 그만둔다, 막 이런 소리 안 합니까? 남편은 생일이 언제입니까? 12월 10이요. 12월 10. 네. 그러니까 남편의 능력은 이렇게 정해져 있다면은 남편 집안에서 조금 도와주는 수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마누라를 정말 잘 만난 거예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요. 아니, 그건 그 친구가 모를 겁니다. 근데 그 친구 남편 같은 경우는 사람은 참 좋습니다. 착하고 네, 성실하고 그런 건 맞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인데 어디 가도 튀지 않고 그냥 무난한데 글쎄 48이잖아요. 48답지 않게 건강도 조금 좀 쇠한 것 같고 기운도 네, 맞아요. 작년부터 더더욱 그 몸이 그렇거든요. 네, 맞아요. 50도 안돼 그러면 정말 지금 뭐 부부간의 금슬도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그런 기능들도 현저히 네. 떨어져 있고 둘째가 좀 속을 좀 썩이겠네요. 우리 작은 딸이요? 13살. 네, 아직까지는 뭐 크게 속은 아직까지 썩이진 사춘기를 않는데. 아마 세게 겪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사춘기를. 그러니까는 뭐 지금 13살이니까 6학년이잖아요. 이제 네. 중학교 가면서가 아마 속을 썩이지 않을까. 격동의 바람이 불것 같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은 그 아이 생일도 모르지만 엄마 같은 근성이 굉장히 많아요. 잘 있다가 한번 터지면은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거. 참고 참다가 그러니까 곪을 때까지 있다가 한번 맞아요. 그런 것 터지면은 같아요. 그게 네. 있거든요. 큰애는 그냥 무해무탈하다고 하면은 둘째가 정말 이렇게 조언을 하나 드린다면요. 우리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은 분명히 나눠져야 돼요. 그러면 조상님들도 굉장히 이렇게, 그 정말 조상이 복잡하다, 이거는. 그냥 조금 복잡한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이 복잡해요. 정말 잘 사시고 싶으면은 어느 믿음을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그 조상님들 좀 깨끗하게 천도 좀다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그래서 본인이 열심히 살아왔지만 물론 그럴대로 남들한테 손을 안 벌리고 사시지만 더잘 사실 수 있는 거 이건 뭐냐면요 왜내 때에서 그걸 깨끗하게 닦아야 되냐면요 첫 번째 아이 큰애 그리고 지금의 두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엄마 세대에서는 한 번쯤은 그런 거안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엄마와 같은 사람 아빠와 그렇죠. 같은 사람 네네.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게 흉볼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오손도손 사는 게 가장 그게 최적화되어 있는 거고요. 좀, 한 번쯤은 그렇게 조상들도 한번 이렇게 정리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요. 제가 좀 지금 가게를 하고 있는데 가게가 좀 어떨지 앞으로 잘 될지 그것도 좀 작년보다 금년이 조금 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작년에 시작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안 좋을 때좀 싸게 이렇게 해서 하신 것 같은데 뭘 팔아요? 음식이요. 뭐? 음식하고 커피.
커피하고 빵? 뭐 베이커리 뭐 이런 거? 빵? 네네, 그렇죠. 앞으로 좋아질까요? 그러니까요. 안 좋을 때좀 싸게 이렇게 잡으면 되긴 하지만 금년보다는 작년보다는 금년이 조금은 낫겠죠. 그렇지만 조금 낫다는 거죠. 왜? 그렇죠. 경기도 좀 시기가. 풀리고 정권도 바뀌고 그러니까 이제 시장 경제를 좀 풀어주기도 하겠지만 좋아지긴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좋아져요. 네, 감사합니다. 가장 큰 거는 남편이 문제예요. 저희 남편이요? 우리가 소위 제가 얘기하는 그 성주운이 넘치고 있어요. 정말 성실하고 일밖에 모르고 아이들밖에 모르고 네. 그런 사람인데 이게 돌변합니다. 그만두는 사태가 벌어지고 그리고 건강이 안 좋아져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도 벌어지고 굉장히 남편분은 되게 좀안 좋습니다. 네, 요즘 많이 허리가 많이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안 좋아요. 그래요? 정말 안 좋아요. 우리가 성주운이라는 거 있죠. 그 운이 세게 치고 들어왔는데 그 성주운이 누가 주시냐면은 남편분을 기점으로 해서 시아버지가 1대, 할아버지가 2대 이래서 7대죠. 성주신이라고 들어봤죠. 그 성주신께서 작년에 남편분한테 10년의 성주운을 줬는데 그걸 모르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성주 그 운이 넘쳐 있어요. 넘쳐 있는 거는 화근, 벌, 뭐 괘씸죄 이런 걸로 적용이 돼서 남편분이 되게 안 좋은 게 그런 이유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1, 2년 안 좋고 마는 게 아니라 내년은 또 49이 되시잖아요. 네네. 남편이. 9수 전에는 큰안 좋은 일이 좀 남편한테 개인적으로 큰게 있을 것 아, 같으니까 그래요? 미리미리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상담들 하시면서 좀안 좋은 것들이 있다 그러면 좀 미연에 좀 맞고 가시고 나 그렇게 사셨으면은 지금 이렇게 안 살아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뭔가 남편분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면은 또 어떻게 보면 가정의 모든 그거를 본인이 또 책임져야 될 거고 아이들은 이제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내년이 될 거고 또 중학생이 고등학생 뭐 고3이 될 거고 뭐 이러잖아요. 이랬을 때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받쳐줘야 되는데 그럴 때는 또 삐걱삐걱거리고 이렇게 오늘 어떻게 보면 용군에 이렇게 와서 무료 점사 신청을 하신 것도 아마 이유가 있어서 오지 않았을까. 세상에 이유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너무너무 조상이 이렇게 복잡하신 집안은 오랜만에 봅니다. 그 복잡한 조상님들이 다 죽은 자와 산 자는 공간이 논하져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우리 기준님도 건강이 부인병들부터 해서 뭐 뼈다구들, 네. 관절들 뭐 이런 데다안 좋은 데가 하나도 없어요. 나이 뭐 53밖에 아니라는데 솔직히 우리 신도 중에 78드신 할머니보다도 몸뚱아리가 더 그래요. 네, 맞아요. 안 정말 안 좋아요. 좋으시니까 몸은 정말 관리 잘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금년에 뭐 문서는 들었어요. 문서요? 문서가 들었으니까 뭐 문서는 잡는 건 금년에 보통 문서는 들었으니까 천천히 엮으면 되시면은 뭐 가게를 늘려가신다든가 아니면 뭐 집을 좀 늘리신다든가 그거는 관계가 없는데 5년 내로 누가 돌아가셨어요? 5년 전에요? 네, 5년 내로 5년 친정이나 내로? 시댁이나 5년 내로. 가까이는 3년 정도로 나오거든요. 누군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저희 시댁 쪽으로 돌아가셨죠? 시댁 쪽으로.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잔잔하게 법적으로 소송하는 거 있지 않아요? 법적으로 본인이요. 하는 건 없는데요. 전혀 없어요? 네네. 남편분도? 네, 없어요. 우리가 관제라고 법적으로. 하죠? 네네. 그 관제 수가 조금 뜨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진짜 아이들한테는 우리 기주처럼 못 살았다는 게 아닙니다. 기주 같은 삶을, 엄마 같은 삶을 아이들한테는 주지 마세요. 그렇죠. 제일 가슴 아픈 게뭐 자녀들 잘 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집안 조상님들 내력이 있으면 후손들도 다 그렇게 가요. 참 신기할 정도로. 그게 웃긴 거예요. 복잡한 집안은 조상님들이 복잡하면 후손들 역시 복잡하게 산다는 거. 뭐 빌어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복잡하신 분들을 정리를 해드려야지 복잡이 없어져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네. 이제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 신랑이랑 되게 열심히 살았죠. 근데 뭔가 되려고 그러면 한 번씩 거꾸로 진단 말입니다. 꼭 뭔 일이 생기고. 그런 것만 정리가 돼도 괜찮아요. 적을 것도 없죠? 네. 아, 그래도 걱정돼갖고. 간단해요. 복잡한 네. 조상님들이 네. 다 정리가 되고 깨끗해지면은 지금에 살고 있는 우리 기준님이나 또 후손들이나 다들 평안하십니다. 아. 간단한 이치예요.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